오늘 개장을 하고 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이현석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만난 지 한 달이 돼서요. 네. 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네, 같이 한번 지난 종목들 상승률 체크를 하고 넘어올게요.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하이브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7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9,05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14%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5일에 대한항공 31,25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7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한항공 먼저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고 여기를 두고 이제 뭐 빅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반면 화물 운임 이제 꺾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말씀드리고 난 후부터 사실 주가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컸던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도 환율이 원달러 기준 1,270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항공 관련해서는 외화 채무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물론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진정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화물 운임 피크 부분은 있지만은 국제 여객선 수요가 상당히 살아날 것이고 지금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물 운임의 감소보다는 여객 수요의 증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저희 보유 전략 가져갈게요. 목표가 35,000원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는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할지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최근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어오면서 주가들이 어제 기준으로도 많이 상당히 올라왔던 네. 부분이 있는데요. 뭐 건설주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올 초에 대선 관련 주로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건설 관련 안 좋은 이슈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주가들이 조금씩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발표들이 있으면서 기존에 우려했던 사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건설 업종의 원가 부담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되면서 잘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죠. 이제 최근 발표되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내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컨센서스 부근까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일회성이긴 하지만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건설 업종에 있지 않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대선 관련 테마주 관련주로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설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큰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 업종에 좋지 않지만 유가의 상승은 해외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지켜보신다 그러면 건설 업종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건설 업종에 대한 돌파구를 좀 찾아주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의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설 업종 가운데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 네. 건설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 선호도 제일 높은 자이 그렇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 건설이고요. 주택 건축 판매 매출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조 3,5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컨센서스와 전년 동기 대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다만 아쉬운 점이었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와 컨센 대비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도 조금 하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진행 원가율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익을 먼저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사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라기보단 건설업의 회계적 이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 진행 원가율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GPM도 다시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택 건축 부분 GPM이 약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평균 21% 정도 주택 건축 부문 GPM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해서 건설업종이 상당히 방어적이고 GS건설도 이에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와 함께 더불어서 GS건설은 작년 올 초에 SNI 건설을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연간 매출이 약 1조 5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GS이니마라고 해서 수처리 기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수주와 함께 실적을 내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런 신사업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GS건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S건설은 국내 정비산업, 재건축, 재개발 관련 수주가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사실 건설업종이 지난 이제 해는 수주가 상당히 많았지만 매출이 많이 인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수주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이것이 어떻게 빠르게 매출화 인식이 되는지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좀 설정하셨어요? 네, 목표가 사실 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간단하게 48,0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초가에 오늘 공략할 종목은 GS건설 함께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반영될 수 있는 수익률이 아직은 좀 장존하고 있다라는 점들, 진행 원가율이라는 그런 개념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또 인수 효과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4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